이렇게 적지 않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도 12명만 긁어 모았는데 여기 계신 분은 12분이 넘어서 저로서는 많은 분이 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오늘 제게 주어진 제목이 한국 외교의 리더십을 말한다 입니다. 아, 그러나 이 제목을 받았을 때 저는 내가 보는 한국 외교 정책을 말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서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좋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저서와 관련시킨 내용을 중심으로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저서에 물론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는 자유민주주의는 국내 정치를 하는 연장선에서 대외정책과 외교정책을 그냥 그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수백 년의 축적된 그런 전문적인 경험을 상대로 해가지고서는 이런 아마추어리즘 가지고서는 얼토당토 하는데 미국의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대외정책을 아마추어리즘으로 사실상 대함으로 해서 충동적이고 단기적이고 감상적이고 도덕적 접근으로서 전문성을 대체해버리는 아주 위험스러운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정치의 지도자들은 국내적인 이유로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전략적 사고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바로 또급이란 민주주의의 중대한 문제점으로 사실상 지적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외교 정책이야말로 역사적 경험에 입각한 전문성이 가장 요구되는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복잡한 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정치의 제국주의의 세력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19세기 후반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경우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든 터지는 격으로 우리의 처지를 냉소적으로 사실상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적어도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반도를 대륙 침략을 위한 교두보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한반도는 중국 제국의 변방으로서 완충지대의 역할을 수세기 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완충지대가 갑자기 해양 세력들의 교두보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완충지대요, 다른 한편으로는 교두보가 됨으로 해서 우리의 한반도는 바로 쉐터벨트라고 하는 충돌지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충돌지대로서 한반도는 1945년에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줄여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제약으로서 바로 1945년으로 들어갑니다. 1945년에 한반도의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국가와 해양국가, 즉 강대국가들한테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 가질 수 없으면 논아먹자. 그래서 한반도의 분할은 강대국가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울 수가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수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한반도 우리의 삶의 비극은 남북한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그 근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연스럽게 한민족을 분할해 놓으니까 양쪽은 다 같이 조국을 통일하겠다는 그런 염원을 갖게 됐습니다. 다만 차이는 북한은 보다 더 적극적인 공산주의에 이끌어가는 보다 적극적인 한반도의 적화를 위해서 모색하는 반면 남한은 대단히 소극적으로 그리고 대개 입만 가지고 통일을 얘기하는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현상 유지만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목적을 가진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스탈린 하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처음에는 2차 세계대전의 연장전상에서 재래식 전쟁으로 한반도를 통째로 적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하자 특히 1965년부터 월남전이 본격화되자 월남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소위 저강도 전쟁 그래서 온갖 게릴라 공비들을 통한 사실상 침략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효과가 없게 되자 그들은 재래식 무기의 차원에서 저강도로 내려갔다가 이제는 마지막 단계인 최고의 핵무기 단계로 그들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의 대남 정책은 아주 간결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실제로 국가의 대외 정책은 목적과 그 수단 전략은 매우 간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복잡하면 국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간단해야 되고 또 그것이 꾸준히 지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대남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손자병법의 기초 가운데에서 기초가 되는 전략을 3대에 걸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손자가 그것을 병법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렇지 손자가 그 병법을 쓰기 전에 이미 오랜 동안 그의 전략은 춘추 전국시대에 이미 사용됐으며 다른 문화권에서 사용되어 왔던 전략입니다. 그것은 적을 공격할 때, 적이 강할 때에는 첫째, 내부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맹국가와의 결렬을 통해서 바로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손자병법에서 공략의 핵심인 것이죠. 북한의 김일성 이후에 3대에 걸친 대남 전략, 바로 이 전략, 남한의 분열과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체제의 해체라고 하는 것은 3대에 걸쳐서 꾸준히 변함없이 추구해와가지고 지금은 국내 분열은 완전히 성공했고 한미 동맹체제의 균열 이것도 거의 눈앞의 목전에 성공에 가까워 왔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국내외적으로 그 실존적 위험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실존적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우리에게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우리의 훌륭한 참된 스승은 없는 것인가? 그런 리더십을 보여준 역사적인 인물은 없는 것인가? 저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저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야말로 우리 한국인들에게 오늘의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그런 교훈을 또는 유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죽어도 사는 사람 불면의 링컨의 유산의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 10개 항으로 그 교훈을 사실상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드로 윌슨처럼 14개 항목을 제시할까 하다가 14개 항목을 그 당시에 제시했을 때 영국의 수상인 롤로이드 조지나 그리고 프랑스의 수상이었던 클레멘소가 아니 하느님도 10개뿐이 제시하지 않았는데 14개가 뭐냐? 라고 조롱을 했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저도 그냥 식기명처럼 10개로만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바로 그 10개 링컨이 위대한 지도사로서 또 우리의 스승으로서 정치적인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10개의 조언을 간단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링컨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얻었던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책도 내다 보니까 이런 10개의 항목으로 요약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에 무엇보다도 애국정신을 진작시켜야 됩니다.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했지만 연방정부라는 것은 그냥 구름처럼 지붕처럼 걸쳐있는 것이었고 실제 그들의 삶은 주를 중심으로 했으며 충성의 대상도 주가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주정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United States of America, USA에 대한 충성, 애국정신을 진작시킨 것이 바로 에이브람 링컨이었습니다. 우리가 페이트리즘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애국심으로 번역합니다만 이즘이 붙었으니까 애국주의라고 번역해야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다른 건 다 주의라고 번역하면서 왜 페이트리오티즘만 애국심이라고 번역하면 되나. 그래서 애국주의인데 이 애국주의는 민족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민족주의라는 용어는 아직도 사용하지만 애국심이라는 용어, 애국주의라는 용어는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애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팽창적이고 공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한만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민족주의의 배신입니다. 원래 민족주의라는 것은 모든 그 민족이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민족주의라면은 북한,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살고 있는 삼성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되고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제1교포도 해방시켜야 되며 미국에 살고 있는 200만의 우리의 교포들도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 세계를 정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민족주의 국가를 수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운동을 할 때 그때는 애국주의의 바로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애국주의보다는 사실상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것은 공격적이지만 애국주의는 방어적입니다.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근대 국가에 와서는 이것이 자기의 고향, 자기의 조국을 지킨다고 하는 영토적인 관점에서 해석되지만 원래 애국심이나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의 토대를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그리고 로마에서의 출발했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애국심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그들의 바로 삶의 방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 way of life를 바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방어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헌정 질서. 바로 헌법과 헌정 질서가 그 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정해주기 때문이고 그 삶의 방식에 따라서 사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보호할 때, 방어할 때 우리는 애국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에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현재 자유민주적인 자유로운 무엇보다 삶을 계속하고 싶다면
애국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잊어버렸던, 망각했던 그런 단어가 있었는가 할 정도의 아득한 애국심을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새롭게 국민들 사이에서 진작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대북정책의 목적으로서 기본적으로 대외정책의 목적으로서 일본과 함께 중요한 것은 북한 동포를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모든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우리의 동포들이 노예적 삶을 산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대체로 노예적 삶이라는 것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과거의 미국의 남부의 흑인들이나 아니면은 비점령 국가로서 전쟁의 패한 국가로서 남성들이 전부 목숨을 잃고 여자와 부녀자들만 살아 노예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생각하고 우리 시대의 노예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사실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패전국가의 주민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양의 성현 맹자를 비롯해서 폭군 밑에 사는 주민들, 폭군 밑에 사는 주민들 해결식으로 말하면 오로지 한 사람만 천자 내지 황디 황제 한 사람만 자유롭고 모두가 사실상 노예인 상태. 따라서 폭군 타이런트 밑에 사는 사람들을 노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한 사람 외에는 자유스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해길이 말하는 동양의 전제군주 제도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주민들을 이 한 사람의 전제군주로서 폭군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러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모색을 우리 대한민국 여러 거듭된 정부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가 북한의 동포들을 노예로부터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분명한 대북 정책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에이브람 링컨은 남부의 노예들의 해방을 제 1차적인 목적, 중대한 목적으로 제시한 이후에 전쟁의 와중 속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수용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한국의 정치 지도자는 바로 에이브람 링컨처럼 전쟁 그 자체를 가능하면 필요 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전쟁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자는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고 싶어하는 자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16세기의 마키아벨리는 바로 자기의 조국 피렌체 사람들이 기독교의 정신의 영향으로 인해서 과거에 그 용감했던 로마인들이 그 사나이들이 모두가 다 여성화됐기 때문에 피렌체가 망했고 이탈리아가 망했다고 보았습니다. 11세기의 스피노자는 유태교에 바로 우리 동양의 유교와 비슷한 성격의 그 종교적 가르침으로 해서 유태인들은 조국을 잃고 2000년간을 헤맸다. 바로 유태교 정신 그 자체가 바로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루뚜를 상실한 자, 이 비루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나이의 미덕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마키아벨리와 스피노자는 사나이가 사나이답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나이다움이라는 것은 전사다움이어야 되고 그 전사의 미덕은 무엇보다도 용기에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미덕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교에서 인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황제에게 또는 천자에게
인을 베푸소서 하고 5천 년간 부탁만 해온 겁니다. 탄원만 해온 것이죠. 성군이 되소서, 당신이 성군이 돼야 내가 살기가 좀 나니까, 뭐 이런 정도입니다. 한 번도 이 1인 군주 제도를 바꾸겠다고 하는, 바꿔야 된다고 하는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서양의 모든 문명의 출발점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바로 그 일리아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킬레스를 통해서 인간의 사나이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용기에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사나이 다움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구의 지도자들은 지도자가 용기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고의 비난이 카워드, 겁쟁이라고 하는 비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은 겁쟁이면 어때? 살기만 편하면 되지. 그래서 용기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저 황제가, 천자가, 임금님께서 인을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스스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지도자는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국의 지도자는 오늘 바른 전략적 안목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꼭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다시 링컨 대통령은 정규교육, 초등학교를 토탈 다 합쳐봐야 8개월뿐이 안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설문은 전 세계 지성인들, 정치학 박사들이 암송하고 연구하는 불멸의 연설문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스트라이터, 누가 대신 써주는 연설문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이처럼 전혀 군사 문제에 경험이 없었지만 남부연합의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데이비스는 웨스트포인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리 장군도 웨스트포인트 출신이었고 대부분의 3분의 1은 남부에 가담하고 나머지 민간인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모아서 계급장을 줘가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던 링컨에게 모여들었던 장군들도 모두가 다 웨스트포인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웨스트포인트 출신들의 전략적 사고와 안목은 링컨이 보기에는 한심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링컨은 클라우세비치를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전략적 사고는 클라우세비치 아니었습니다. 즉, 링컨은 이 전쟁이 총력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저 프로페셔널 군인들끼리만 싸우는 전쟁으로서는 끝나지 않는다. 총력전이라고 하는 것. 최초의 총력전은 그래서 남북전쟁이고, 물론 세계의 제1차 대전에서 우리는 더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웨스트포인트 출신이었지만 전략적 안목은 링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남부의 역사가 가운데 한 사람이 그는 링컨을 한때 원망했던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종적인 결론 가운데 하나는 뭐냐? 만약에 링컨이 남부의 대통령이고 제퍼슨 데이비스가 북부의 대통령이었다면 남부가 승리했을 것이다 할 정도로 그의 리더십과 전략적 안목은 남부의 역사가들도 다 같이 거의 변함없이 만장일치로 칭송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특히 링컨은 그 당시에 나폴레온을 공부했던 수많은 장군들이 남부의 수도인 리치몬드만 점령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리치몬드가 힘의 중심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정치 지도자로서 실패했고 전략가로서 실패한 바로 나폴레온의 전략입니다. 나폴레온은 수도 서울을 힘의 중심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도 서울을 점령하면 전쟁은 끝나고 승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결국은 모스크바를 점령했지만 그는 패했던 것입니다.
칼 폰 클라우스의 배치는 힘의 중심부는 전쟁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힘의 중심부는 상대국의 군대에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군대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에이브람 링컨은 그 모든 장군들이 리치몬드를 점령하자고 했지만 아니다. 남부의 군대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결코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남부의 군대를 센터 오브 그래비티로 보는 전략을 사실상 구사함으로써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클라우세비치는 그러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군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설프게 알아가지고선 안 된다. 그것은 마치 외국어를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짓거리다가 큰 낭패를 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략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사고라고 하는 것은 철저해야 되는 것이지 대충 엉성하게 해서는 절대로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전략적 안목인데, 특히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도자들은 특히 이런 전략적 안목과는 무관하게 대통령에 당선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믿을 만한 전략가를 옆에 두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전략가들이 얘기하는 말을 알아들을 정도의 전략적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에 공격의 제1차적인 목표의 센터 오브 그래비티는 평양이나 또는 핵무기나 막강한 북한 군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1인 전제 군주 제도이기 때문에 김정은 개인에게 있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공격의 모든 집중이 김정은에게 돼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한 정부나 최근에 트럼프는 오히려 김정은의 길을 살리면서 김정은을 대단한 시도적 인물로 간주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남북한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그러한 목적은 점점 더 멀어져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북한과 중국의 동맹이 더욱더 결속돼서 위기 시에 북한의 스스로의 자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힘의 중심부는 바로 북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전쟁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체제를 그렇게 변함없이 해체를 원하는 것은 한미 동맹 체제가 있는 한 한국의 힘의 중심부는 서울이나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워싱턴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사정권 밖에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따라서 북한의 사정권 밖에 있는 바로 힘의 중심부를 대한민국의 영토 안으로 끌어들이면, 그래서 사정거리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바로 한미동맹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체제가 붕괴되면 힘의 중심부는 대한민국의 서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아침거리, 브렉퍼스트 정도의 몸을 지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무장한 지도자입니다. 무장한 지도자는 무장한 예언자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즉 국민들에게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약속받은 땅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며, 그것은 바로 통일된 조국의 미래상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프로미스를 약속된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통해서 가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충분한 수단과 무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는 예언자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정치 지도자는 대중적 교육자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본래 페다고지라고 해서 교육을 의미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무조건 평화주의의 본능을 갖고 있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의 시민들은 자기가 귀싸대기를 얻어맞거나 자기 눈앞에 폭탄이 쳐서 병신이 되기 전까지는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바로 정치 지도자, 민주 정치 지도자가 국민들을 이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남이가 뭐 민족의 최우선이다든가 이런 감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최고의 정치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 토대를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에 카인이 아벨을 살해했고 로마를 세운 로물러스가 쌍둥이 형제 레모스를 살해했습니다. 우리말에 고륙상쟁이란 말도 있습니다. 국제관계의 정치적 단위 사이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관계는 적과 동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플라톤의 공화국에서부터 칼 슈미트에 이르기까지 정치의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는 뭐냐? 정치의 본질은 바로 적과 동기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다. 경제학이라는 것은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인가를 따지는 것이라면 미학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고 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구별하는 것이라면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도덕적이고 무엇이 비도덕적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적과 동지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동지에게 유리하게 적에게 불리하게 정책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정치의 본질입니다. 남북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대한민국은 존재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 남북 간의 투쟁은 실존적 투쟁이지 어떤 정책적 조화를 위한 투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윈스턴 처칠은 공산주의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악을 달래는 것과 비슷하다. 계속해서 먹이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맨 나중에 잡아먹어다오 라고 하는 시간 벌기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악어가 입을 벌릴 때 우리는 악어가 미소를 지으려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를 먹어치우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는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대장부란 용어는 맹자가 썼습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매그네니머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결한 윤리성, 무엇보다도 정직성을 견지해야 됩니다. 위대한 정치 지도자치고 링컨을 비롯해서 정적을 가혹하게 대한 위대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왜? 국민 통합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보복하고 싶어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적에게 가혹하게 대했던 것은 오로지 전제 군주 시대에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삼족을 멸하는 것은 북한뿐입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장엄해야 된다.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여덟 번째는 이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보편적인 가치, 특히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 이것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앞장설 때에만 우리는 북한의 인권에 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현대 국제정치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마틴 화이트가 있습니다. 마틴 화이트는 파워 폴리틱스라는 책, 1946년에 출간한 책에서 국제정치의 본질은 동맹이다. 평화나 정의가 아니다. 국제정치의 본질은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16세기에 마키아벨리가 중립을 지키는 정책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승리한 국가로부터 먹이가 되고 패배한 국가로부터 엄청나게 서운하다고 해서 어느 쪽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정책이 바로 이탈리아의 전국시대의 역사는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국제정치의 본질이고 즉 다시 말해서 국가 생존과 안보의 본질이며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맺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맺어진 동맹은 매우 소중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1955년 나이 80세에 1955년 4월 5일날 윈스턴 처칠은 그가 정계에서 수상직에서 물러나고 정계에서 은퇴하는 그 순간에 강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유언처럼 남겼으며 그 말은 지금까지도 영국 정책의 기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윈스턴 처칠과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초기에 엄청나게 협력적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좋아할 정도로. 그러나 대란 컨퍼런스에서부터 윈스턴 처칠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물먹기 시작했습니다. 왜? 전쟁에 기여하는 것이 소련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루스벨트는 소련의 스탈린을 더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전쟁, 제2의 전선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그 다음에 중동의 정책, 모든 정책에서 윈스턴 처칠의 정책을 제시할 때마다 루스벨트는 리젝트했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속이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스턴 처칠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루스벨트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에 안 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강요 회의에서 정계를 떠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인들과 결코 결별하지 마라. Never be separated from Americans. 라고 하는 당부를 그의 항녀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영국은 동맹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니어, 미국의 주니어 파트너로서 미국과의 가장 중요한 관계를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화해적으로 했습니다. 미국의 상투에 앉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영국은.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동맹을 간주하느냐 또는 동맹을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쓴 책 죽어도 사는 사람의 388페이지에 보면은 2006년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영국의 에드워드 볼스 경제장관이 미국의 재무부 앞으로 미국 정부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와 함께 8,330만 달러짜리 마지막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이것은 1941년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던 1941년 발발 유럽에서는 진행이고 미국이 아직 전쟁에 태평양 전쟁에 끼어들기 전, 즉 진주만 이전에 41년 미국이 소위 The Lend-Lease Act를 통해서 무기 대여 법에 입각해서 영국이 미국의 진빚을 갚는 마지막 수표였습니다. 제2차 대전의 동맹국인 미국에게 진빚을 65년에 걸쳐 감사의 편지와 함께 갚아온 것입니다. 변함없이 경제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많게 적게 빚을 갚아왔습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때 동맹국의 진 빚을 65년에 걸쳐서 갚았습니다. 감사의 노트와 함께 이 지구상의 영국이 아닌 어느 국가가 전시에 진 빚을 그것도 동맹국가에 승전국가가 아니라 그렇게 맹종하듯 꼼꼼하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주목할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맹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동맹관계는 국제관계의 본질인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열 번째로 또한 동시에 우리는 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영원한 국가 간의 동맹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동맹 해체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됩니다. 뭐 이 얘기는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늘 얘기해 왔습니다만 냉전 종식 이후에 이것은 미국의 워싱턴 룰스, 워싱턴 규칙이라고 해서 초대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의 고별사에 사실상 들어있는 내용이고 1801년에 토마스 제퍼슨이 동시에
인탱글링 얼라이언스, 미국의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어딘가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자유로워야지. 그래서 절대로 위기시 외에는 잠정적으로 일시적인 동맹 외에는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국인들에게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을 미국인들은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달라졌을 뿐입니다. 따라서 원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남의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보다도 미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더 위하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제1차 대전까지 따라서 어떤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몬로 독트린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미국 사람들은 야, 우리가 미국 국제연맹에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자고 놔두니까 이 전쟁이 또 터지잖아. 앞으로는 국제사회를 미국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만든 것이 바로 유엔입니다. 유엔을 통해서 미국은 고립에서 벗어나서 직접적으로 세계 정세를 관리해 나가는 국가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냉전 종식이 끝난 다음에 과연 동맹국가가 뭐 그렇게 미국에게 필요한 것이냐? 이것들을 그동안에 미국에다가 빨대대고 계속 빨아만 먹었지. 미국을 위해서 이들이 도대체 한 일이 뭐냐? 라고 하는 충동적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생각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국가는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하고처럼, 셰익스피어가 말하는 이하고처럼 이기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맹을 소중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영원한 동맹은 없다. 내가 아무리 동맹을 원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래 상호 모순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지금 말씀드린 이 열 가지의 교훈을 바로 에이브람 링컨이 그의 위대한 리더십을 통해서 오늘의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한국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 아니겠느냐 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